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앞에 이렇게 쏟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와 되어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윤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윤호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감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럼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나게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주일입니다. 2014년을 허락받은 지 벌써 11달이 지났네요.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추수의 때인 이 시기에 감사하는 절기를 정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 17절에는 절기를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라고 기록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보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즉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둘러보실래요? 지금 혹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만약에 빈자리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예배조차도 이곳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함께 연락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변 이웃 가운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잔치에 다 초대해서 연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락한다는 것은 잔치, 기쁨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은 하늘을 감사하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웃들을 초대해서 기쁜 잔치에 축제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쁨의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했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며 우리 이제 예배 후에는 음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들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신명기 말씀 볼까요? 세 번째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편지를 다 써서 지금 예물과 함께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굳이 감사의 편지를 써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분의 축복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참으로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기억하며 감격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너무도 많은 감사가 있었던 한 해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의 영혼구원을 위해 열렸던 사랑의 불꽃잔치는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외부의 지원으로만 가능했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12,000유로의 물질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면 이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 안에서 오직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다 채워졌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사역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정적인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헌신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회장 집사님 가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교팀을 모으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사역에 동참하려고 애써주신 우리 최나오미 자매님을 비롯해서 우리 파리 은혜교회 안에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찬양팀, 주일학교 선생님들, 통역, 그 외에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1년 동안의 지방사역뿐만 아니라 해외사역에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질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감사에 힘껏 주님께 예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이 감사의 제사에 나오신 여러분께 오늘 2014년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제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다시 읽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 땅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처음으로 한양대학교에서는 2015년 수시 전형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하고 일부 전형에서는 내신조차 안 보기로 결정한다. 특히 내신 수능뿐만 아니라 서류 면접도 없이 오직 학생 기록부만 보고 선발한다. 이 발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믿기 힘들다 였습니다. 수시 지원자들은 이렇게 발표는 해놨지만 결국은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내신을 볼 것이 분명하다라고 의심했습니다. 한양대학 측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성실성과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만 뽑겠다, 믿어달라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의 약속대로 체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내신 9등급의 재수생 조현욱이라는 학생이 5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의 합격 이유는 단 하나, 학생부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3학년 학생부 기록에는 단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 1학년 때부터 많은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자폐 성향의 친구를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고 돕는 역할을 했음. 처음에 한양대 인재 선발관들은 그조차도 입시를 위한 의례적인 칭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현욱 군의 그 학교에 가서 만나본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생님들은요, 지금껏 교사 생활 중에 가장 인성이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한 선생님은 현욱 군이 중학교 때 태권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뒤 공부를 뒤늦게 시작해서 성적이 부족했는데 대학이 그 아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양대 측은 합격을 결정하고 나서 내신이 낮은 것을 알았지만 헬렌 켈러를 이끈 설리번 선생님처럼 성적 외에 다른 자질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좋은 교사가 될 거라고 봤다고 합격 이유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한양대 인재 선발관들 또한 똑같이 말했습니다. 조 군의 학창시절을 보면 헬렌 켈러를 도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 설리번 선생님을 떠올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사자인 현욱 군은 그 친구에게 필통을 던지면서 놀리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당하는 게 싫고 챙겨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다. 그래서 짝이 되면 적어도 더 빨리 말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3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 그저 같이 졸고 같이 깨어나 공부하는 친구였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은 현욱이가 있었던 반은 왕따가 없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이 말씀의 현장입니다. 반면에 미국에는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반드시 성찬식 후에는 세족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시려고 열두 제자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형제교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그 교회에 대표되는 열두 장로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세족식을 하면서 이렇게 씻기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자신에게는 오른쪽이며 씻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왼쪽 발을 먼저 씻겼는데,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성경에 보면 늘 오른편이 우선인 것이 상식인데 왜 왼발부터 씻기냐며 잘못된 것이니 앞으로 오른발부터 씻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는 알겠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놓고, 다음번 세족식 때 목사님께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또 왼발부터 씻기셨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잘못된 교회인이 떠나자 그래서 이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실화가 어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의 현실을 대표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우선인 것 어쩌면 옳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면 그런 지식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과연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올바른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빨리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과연 이럴 때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성숙하지 못했던 신학대학 시절의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룹과제를 위한 토의 시간에 자신은 옳다고 확신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 상대방 학생은 별로 타당성도 없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그냥 자신은 자신의 방법이 옳다는 확신으로 계속 다투다가 결국 과제를 끝내지 못했답니다. 이후에 교수님과 함께 그룹과제를 통한 상호간의 연합을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왜 과제를 끝내지 못했냐는 질문에 이 목사님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결국 과제를 끝내지 못했노라고 대답했고, 교수님께서는 또 그 상대방에게 왜 그랬냐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사실은 저 학생이 내놓은 의견이 옳고 좋은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빡빡 이기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반대 아닌 반대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목회자로서 사역의 길을 가려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대별하면 그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도 결코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꾸지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선지자가 사도바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이며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까지 몸으로까지 보여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예언을 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적극 만류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교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앞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그리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그러니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아는 것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 왜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면 분별력 없이 마구잡이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도 역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의 샘플입니다. 우리는 때론 얼마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누군가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 우리는 이런 경우 백이면 백,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진짜 잘못하고 있다면 정말 고쳐주고 싶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는 때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너무너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때로 자녀들의 행동이 또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의 모습이 또 교회 찬양팀들의 모습이 내 부모님들의 모습이 내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 더 나아가 사회 제도가 너무너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고쳐야 할 모습이야. 무엇인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옳은 크리스천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교만으로 충만한 한 해였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 한 해였습니까? 나에게 축복의 결실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지? 충만하지 않다면 어쩌면 나의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돌이킵시다. 내년 2015년도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감사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일. 그렇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을 선택합시다. 사랑의 열매는 바로 허물 많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날마다 심하다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하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하고요. 그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내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둬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2절 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잠깐 이렇게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할게요. 우리 미국 은혜교회 본교회에 50을 다 바라보는 이렇게 좀 깍쟁이 같은 노처녀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의 그 관리도 너무 잘하고 믿음도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자매인데
이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못 가고 계속 있는데, 그 같은 그룹 식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저 깍쟁이 같은 성격은 좀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 좀 벗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저 깍쟁이 같은 노처녀를 계속 우리가 데리고 좀 선교의 현장에 좀 데리고 다니자. 그룹원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그 내막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 트레스지아스를 다녀왔는데, 독일 TD에 지금 5년째 이렇게 간호사로 노처녀라 그러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미국 본교회에서 이제 그룹원들과 함께 이게 트레스지아스에 헌신하러 오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한테 저 노처녀라고 나 좀 시집 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랬는데, 이번에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저렇게, 너무 남편이 믿음도 좋아 보이고 너무 훌륭한 분 같은데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자기는 좀 성격이 푼수 같대요. 다른 사람 보기엔 자기가 좀 되게 꼼꼼해 보이는데 성격이 되게 푼수 같아서 남자들을 사귀면 다 좋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배우자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남자 만나갖고 고생도 좀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니까 제가 이제 매년 독일에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제 배우자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머리에 아이디어가 하나가 딱 떠오르기를, 뭐 여기 이 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배우자 찾는 그런 이렇게 기관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나이, 뭐 자기 직업 뭐 이래갖고 다 해서 보내놓고, 이제 이렇게 돈도 2,000불 정도 같은데요. 이제 큰 돈을 보내놓고, 아 그래도 너무 내가 그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데서 남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1년이 다 돼가면서 이제 2,000불을 까먹게 생겨서, 하나님이 이거 2,000불을 까먹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아 당신한테 너무나 딱 맞는 배우자가 하나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소개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남자도 우리 교회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 최영주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출신 이제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순간 둘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렇게 바로 2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 남자를 보고 너무 좋은 마음이 들어서 이 푼수의 기질이 또 나와서 나는 이 사람을 점검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이 내가 너무나 기분 나빠서 떨어져 나가도 어쩔 수 없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이라고, 나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큐티 하십니까? 큐티 한다고. 그래서 바로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제가 보기에도 그 자매는요 너무나 깍쟁이같이 생겼어요. 찔러야 바늘 하나 안 들어가. 어쩌면 교회 안이 아니면 좀 이렇게 어쩌면 왕따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교회의 식구들이, 그 그룹원들이, 작은 그룹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자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매가 선교의 현장에 달려갔을 때 배우자를 주시하고 함께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에 모든 그룹원들이 다 기쁨으로 그 결혼식을 정말 맞이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깍쟁이 같고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고 내가 미워 보이고 정말 허물이 있어 보이는 지체들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너는 교만해져.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저는 여러분의 일평생이 이 말씀으로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말하고 싶으면 침을 세 번
훌떡 삼켜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확 붙잡을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4년 11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너무나 많은 복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한 그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2014년을 허송세월하진 않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있게 은혜의 보좌 앞에 저는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나의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그 수확한 모든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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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수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들이 결실을 정말 방해하진 않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풍성한 기도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선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에 후에도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공동체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가 온 정말 열방을 적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2015년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그때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